여러분 작업하시다가 실습 하실 때 보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 구글 본사 주소를 어드레스 이끌 해서 넣었잖아요. 앞에 JSON 들어있고 그죠? 펌에선 JSON 방식을 받겠다는 건데 요 주소는 이대로 주소로 하시면 됩니다만은 요걸 돌리면은 요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. 어떤 메시지가 뜨냐니까 You have exceeded your daily request quota. 그죠? 이 쿼터를 넘어섰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공짜는 이게 끝이다. 공짜는 더 이상 못 준다 이런 말이에요. 그러면은 제가 말씀 나눠드렸던 클라우드 플랫폼에 여러분들 그거 있죠. 코리아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코리아로 들어와서 API에서 라이브러리 지오 로케이션 API 이겁니다. 여기서 크레덴셜 보면은 키가 있어요. 요 키를 복사를 딱 해서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. 뭐라고 넣어주냐니까 먼저 엔더 넣고 그죠? 엔더 어디 갔나? 아, 여기 있군요. 엔더 넣고 다음에 키 이퀄 방금 복사한 것을 딱 붙여놨어요. 이렇게 다시 이게 키예요. 그런 다음에 돌리게 되면은 여기 이제 결과가 나와요.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좀 더 예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느냐니까 여기다가 JSON 스트링 파일이죠. 거기다가 이 바디를 넣어주는 거예요. 이 바디를 넣어주는데 첫 번째 바디 넣어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스트링 파이 요거 보면은 이게 보면은 펑션에 보면 첫 번째 value 있고 n 있고 replace라고 하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죠? 그다음에 세 번째 파라미터에 대한 것이 space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요 space는 간격을 말합니다. 간격이고 여기는 이제 펑션을 정해야 돼 있어요. 그래서 펑션이 이것이 이런 펑션인데 이건 일단 뭐 지금은 별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설명들 밑에 쭉 나와 있으니까 설명들 한번 보시고 일단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. undefined 넣어주고 그리고 간격은 2나 3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것을 돌리게 되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구글에서 가져와서 깔끔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. 그죠? 그리고 요 각각의 기능들 그러니까 스트링 파이라고 하는 요 펑션의 기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스트링 파이를 별도로 우리가 다룰 시간이 있을 거예요. 스트링 파이 요 펑션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특히 ES6 고급 버전 자바스크립트 고급 버전이죠. ES6 최신 버전입니다. 거기서 요 내용들을 좀 다루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중급 3년차 과정일 거예요.